이전에 보면 이제 필드 하나하나에 우리가 할당한 것이 엔진 모델이었잖아요. 엔진 모델 내용을 보면 얘의 부모가 엔진 폼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지금 필드, 인풋 필드의 엔진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밸리데이션 작업을 했었는데 이 인풋 필드의 부모는 어디죠? 폼이잖아요. 폼. 그죠? 얘가 폼인데 얘에 할당되어 있는 것이 뭐냐니까 엔진 모델이 아니라 엔진 폼이 할당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엔진 모델의 부모가 엔진 폼이니까 엔진 폼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밖에 없죠. 여기에 엔진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는데 여기 있어요. 누가 넣었느냐 하니까 앵귤러가 넣어놓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기 우리 아무것도 안 적으면은 앵귤러가 자동으로 이렇게 엔진 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 엔진 모델의 parent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엘리먼트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면은 뭔가를 클릭해서 클릭하면 엔진 모델 parent, engine for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실제로 engine form이라고 적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 engine form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ngine form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뭐가 들어있는지. engine 모델은 우리가 열어봤잖아요. engine 모델은 어떻게 열어봤나요? 이렇게 해서 변수를 template variables 논에서 engine 모델을 담아서 그것을 클릭 이벤트 했을 때 얘가 빠져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input 필드는 이걸 우리가 나중에 클래스 들어보시면 아웃풋으로 클릭이 있어요. 그런데 form의 아웃풋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클릭이 있느냐는 건데 form은 클릭 이벤트가 없습니다. 다른 이벤트로 뭔가를 내보내요. 그게 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니까 form은 ngform이 다루고 있으니까 ngform을 열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ngform을 검색을 합니다. ngform 하면은 angular ngform이 나오죠. 나오는데 보면은 directive라고 나와 있잖아요. directive니까 우리가 봤던 요게 이렇게 directive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directive가 뭔지를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directive 역시도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컴포넌트와 같은 형식이에요.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directive declarate가 할당되어 있는 컴포넌트죠. 일종의 컴포넌트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컴포넌트는 directive란 글자가 아니라 컴포넌트라고 하는 declarate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컴포넌트라는 declarate 대신에 directive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directive예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밑에 클래스 있고 다 있죠. selector도 있어요. selector도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gform이라고 하는 것은 directive의 selector이고 그죠? 이 selector를 사용하는 방식 컴포넌트의 selector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컴포넌트의 selector는 HTML 파일에다가 이렇게 태그 형식으로 넣었죠. 그죠? 그게 컴포넌트의 실렉트입니다. 자식 컴포넌트가 있으면은 그것에 예를 들어서 앵귤라 베이직.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 완성이 안 되나? 자, 이런 식으로 넣었죠. 그죠? 요게 실렉트예요. 컴포넌트 실렉트이고 디렉티브의 실렉트는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태그 엘리먼트 그죠? 태그 엘리먼트 안에 HTML 엘리먼트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되죠. 어트리뷰트 형식으로 그죠? 그게 directive select의 위치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보니까 아웃풋이 ng-submit가 있어요. ng-submit 아웃풋은 여기 있는 이 directive가 할당된 엘리먼트에서 어딘가로 정보를 내보낼 때 쓰는 거잖아요. 그게 아웃풋이죠. 그죠? 컴포넌트의 아웃풋과 마찬가지로 컴포넌트의 아웃풋은 어떻게 했었나요? 컴포넌트의 아웃풋은 조금 개념이 디렉티브의 아웃풋과는 약간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예전에 우리 디렉티브의 아웃풋 공부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컴포넌트의 아웃풋 말이에요. 컴포넌트의 아웃풋을 상기하면서 디렉티브의 아웃풋은 디렉티브 이 뭐예요? 실렉트가 할당된 엘리먼트로부터 외부로 정보를 내보내는 것 그것이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하니까
이 directive가 할당된 element, 지금 보면 이거죠. form element로부터 이 form element가 포함된 html 파일, 이거죠. contact form component html 파일. 여기서 이 html 파일과 쌍으로 엮여 있는 ts 파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ts 파일이죠. contact form component ts 파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내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아웃풋은 이렇게 하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클릭 이벤트는 없단 말이에요. 없는 대신에 ng submit가 있더란 말이죠. submit. 그죠? 그래서 뭘 불러내면 됩니다. 뭘 불러내냐니까 펑션을 뭐 on submit라고 하죠. meet 펑션을 호출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on submit 펑션은 우리가 이 ts 파일에다가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onSubmit 펑션을 일단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onSubmit 예? 그냥 로그 할게요. 로그해서 뭔가를 받으면 받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 X를 받는 거죠. 그럼 보내줄 때 여기서 뭔가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내주고 싶어하는 건 ng-form이에요. 그런데 ng-모델의 경우도 우리가 ng-모델을 그냥 바로 넣지를 못하고 이렇게 템플릿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담아서 이 템플릿 베리어블을 보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ng-form도 바로 보낼 수는 없고 이것을 담아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템플릿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f라고 하는 걸 만들죠. 여기다가 ng-form을 담는 거예요. 이 앞에 ng-form이라는 게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더라도 앵귤리어가 자동으로 ng-form이라는 걸 넣어요. 이 form을 보면은. 이 form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ng-form이라는 디렉티브를 자동으로 넣으니까 빼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아무데도 안 생기죠. 그죠? 이제 넣었으니까 이 f를 전달할 수가 있죠. 전달해서 그러면은 이제 form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넣고 first name 클릭하니까 ng-모델이 호출됐죠? 자, Jupyter ID 마찬가지 클릭하니까 ng-모델이 호출됐죠. Jupyter comment 여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당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안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comment 해서 submit 하게 되면 ng-form이 호출되죠. 그죠? 모델, 모델, form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ng-form이란 말이에요. ng-form은 나중에 submit 그죠? ng-submit라는 게 어디 있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호출된단 말이에요. 이 이벤트가 자동으로 submit 버튼을 호출할 때 그래서 밑에 버튼에 보면은 submit 버튼을 우리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submit 하면은 자동으로 호출하게끔 앵귤러가 만들어 놓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래서 이 폼에 들어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보면은 ng-모델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뭐 인어벌도 에러가 있느냐 에러는 없다. 그리고 폼은 보니까 폼 내용이 이렇게 또 쭉 뭐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리고 쭉 내려보면 value가 있죠. value도 있고 value를 보니까 우리가 넣었던 first name Jupyter ID Jupyter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게 이게 다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단 console log 대신에 다른 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뭐 다른 것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F를 전달받았으니까 F의 value의 first name, first name, 그죠? 요것을 어딘가에다가 할당을 해서 let i equal 해서 i를 출력을 하는 걸 해볼까요? 이렇게 그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를 넣고 ng 모델이 호출됐죠? 뭐 Jupyter ID는 배트맨 그죠? 두 번째 출력이 나왔죠? 코멘트는 우리가 할당해 놓은 게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worse hard 그리고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은 ng-form이 이제 출력이 되죠. ng-form이 출력한 게 아니라 Jupyter가 출력이 되죠. 그죠? 왜냐니까 value를 우리가 지금 first name을 받아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만약에 first name 뿐만 아니라 ID도 낼 수 있겠죠. J 해서 H에 이건 ID 여기 되면은 console log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H 넣었죠. 그러면은 둘 다 이제 넣을 겁니다. 서브밋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네. 그러네. 자, 주 피타 그죠? 그리고 뭐라고 적고 서브밋 하면은 주 피타 이렇게 이게 이름으로 나오고 퍼스트 네임 아이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폼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들을 획득해서 그죠? 그것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보내거나 저장하거나 혹은 다른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즉 Submit, On Submit, NG Submit 여기 있는 NG Submit라고 하는 이벤트로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NG Submit는 여기 있는 버튼 여기에서 회기를 돼요. 왜냐니까 이 버튼 자체가 폼 내부에 있잖아요. 그죠? 폼 내부에 있으니까 앵귤러가 자동으로 이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ng submit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하는 거죠. 이제 ng 모델과 어디 있나요? ng 모델 여기 있네. ng 모델과 ng 폼 간의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